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3장 계세요.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같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은요 요단을 건너라.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드럼 계속 앉아있죠?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하신 나의 주 하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곳에 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와서 한 곡만 불러도 여러분 와서 다른 거 은혜 한 번만 받아도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찬양은 어떤 힘이 있냐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찬양은 어떤 힘이 있냐 내 안에 있는 불평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봤는데 그 기도 제목에 내려가셔도 됩니다 기도 제목에 가장 많은 부분 내 가슴 아픈 게 뭐냐 가족 복음화였어요 여러분 오늘 자리를 빈 청년들은 다 뭘 위해서 파송됐어요?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배경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안 믿는 것에 대한 아픔을 몰라서 그래요 이상하지요? 같은 집 아래 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은혜를 받는데 우리 부모님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망해가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픔을 가슴 아리를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명절이 되면서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가문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리고 결단하는 응답 있는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라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정 목사님께서 뭐 해라? 흔쾌히 헌신하라 어떻게 하면 흔쾌히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누구는 흔쾌히 헌신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흔쾌히 헌신할 수 있나요? 딱 하나 있으면 돼요. 뭐 있으면 돼요? 많이 가지면 돼요. 가진 것이 나한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서 여러분 헌신 안 하는 거죠? 아, 아니구나. 있는데도 안 하는 거구나. 제가 느껴보니까요. 흔쾌히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받은 게 많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흔쾌히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까짓가 다 바칠 수 있을 만큼 나한테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더라니까. 그래서요, 흔쾌히 헌신할 만큼 여러분께 가진 게, 또 여러분께 가치 있는 것들이 그것을 중요한 가치를 보게 되는 눈들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서론해요. 새로운 결심해라. 그냥 살지 마라. 사단은 어떻게 한다? 그냥 살게 만든다. 하루하루를요, 똑같은 직장일을 반복해 보셨습니까? 3년 되어지면 미칩니다. 3년 정도 되면요, 마음이요, 아, 맨날 똑같아,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서 열심히, 아침에 눈을 뜨면 알 수 없는 뭔가 중압감이 참 몰려와요. 안 그렇구나? 저는요, 새벽같이 1시간 반 전에 도착했어요. 좀 일찍 도착해서 내가 원하는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펴놓고 찬양할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요 새롭게 뭔가를 하려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요 점검해야 돼요 아티큘레이션이라 합니다 뭐죠? 대나무의 마디를 아티큘레이션이라 그래요 그 마디가 있어야지 뭐가 해요? 성장해요 단단하게 성장해요 그 마디는 뭐예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다시 날수를 계수하여서 다시 해야 될 것을 위해서 전진해야 될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결심해라. 어떻게 결심할까요? 하나님과 소통해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심할 것을 줍니다.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을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반드시 답을 줄 겁니다. 청년 예배 회복해라. 이쪽이 아멘 안 하는구나. 이쪽 흑암이네. 목적과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동기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적 결단. 하나님과 소통하면 물질적인 모든 것은 다 뭐하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거니까 뭐만 우선순위 잡아라. 영적 결단.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 결혼 안 하냐 뭐 하냐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나오지 마. 얼굴 보이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어지간하면 나오지 마. 돈 준다 그러면 나가고 천천히 설날을 맞이하여서 진짜 새해는 내일 모레부터 새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결단하는 새로운 결심이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흔쾌히 헌신해라. 뭘 해야? 가치를 깨달으면 헌신할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복음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 안에 발견되어지길 원한다. 그게요, 가치요. 복음 외에 그 큰 가치를 느끼면 복음 외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다 놓을 수 있어요. 또 그 가치를 엄청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 때문에 다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게 더 깊어지면 복음에 의해서 나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처음에 건 내 의지가 필요해. 처음에는 11조 드려봤습니까? 여러분 월급을 타면 월급 명세서에 여러분 명세서를 받아보셨으면 알 거예요. 총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수령액이 나오죠. 총액은 여러 가지 수당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나오죠. 그런데 실수령액은 그동안 빚졌던 것까지 다 빼고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11조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구나. 아, 저는 봤는데 그 차이가요. 30%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 정도가. 연봉이 4천인데 400만 원을 누가 떼었어. 그럴 때 갈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구나. 세전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세후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는 분들 10에 2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 갈등 없애버렸죠. 저는 10에 2조 해버렸어요. 그냥. 왜? 그러고 나니까요.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이상하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없는 게 훨씬 편해요. 로또를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5시 넘으니까 여러분 눈빛이 죽일라 그러다고 나를 뭐 이렇게 웃던 얼굴이 로또 300억 처음 했을 때 300억 정도 됐을 때가 있어요. 한번 연체돼가지고 300억 될 때가 있었다고. 이 시대는 아니구나. 처음 나와서 두 번째인가 그때 300억이 넘었었습니다. 로또 열풍이 일어났죠. 우리 목사님들도 다 샀습니다. 사실은 저도 300억 교회 헌금하자 이런 마음으로 가진 않았지만 300억이 있어서 로또 앞에 딱 갔어요. 사람들이 막 제 머릿속에 복잡해집니다. 300억을 타면 어떡하지? 목사인데 반만 내는 것도 쪽팔리잖아요. 어떡하지? 명의를 내 동생한테 주고 반만 놔달라 그럴까?
그래도 반은 헌금해야 되지. 그래도 목사 양심이 있지. 반은 헌금해야지. 어떤 사람은 11조 한다는데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반 해야지. 그러면 150억 남네? 150억 어떻게 나누지? 여러분, 그것만 해도 30분 지나가더라고요. 그 앞에 서서 얼마나 행복하던지.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고민하다가 이걸 어디다 넣느니, 목사 체면에 이 헌금하니 마느니 이 고민할 바에 안 산다. 쪽팔려서 못 살겠다. 그래서 안 샀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때 느껴봤어요. 아, 300억 갖고도 내가 그동안 보금보금 했었는데, 목사까지 됐는데 300억 정도 되니까 흔들리는구나. 여러분, 대단한 신앙자처럼 나를 쳐다보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다음부터는 로또 쪽에는 바라도 안 봅니다. 내가 왜 그 갈등을 해야 됩니까? 있으면 다 드려버리면 되는데. 그쵸? 다 드릴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로또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하면 안 돼. 복음의 가치. 가질수록요, 복음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거든. 뭐 해라? 갑절이나 존경해라. 왜요? 그 가진 것은 나를 헌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뭐 해라? 복음의 가치를 느끼면, 복음의 가치 속에 집중하면 흔쾌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복음의 가치가 훨씬 더 회복되어지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집 가문 현장에서 보는, 응답을 받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면을 축원합니다.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요, 복음 외에 가치가 없다는 걸 답을 딱 누르니까 뭐요? 전도자 스피릿. 이상하죠?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들마다 먼 눈으로 봐져요? 전도의 눈으로. 흔쾌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결국은 뭐가 된다? 전도가 되어진다. 여러분, 많이 드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도록. 지금 마리아한테 최고의 복은 뭐예요? 일생 그의 삶 속에 한번 하나님께 흔쾌히 헌신했더니 그 흔쾌히 헌신한 것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바꾸자마자 어떻게 됐다?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 자로 전달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로 결단 내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요, 이상해집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가 툭툭툭툭. 그런 응답을 받는 이번 주가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결혼했니 마느니 말할 때마다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흑암을 꺾어달라고, 저속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어달라고. 그래서 가문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응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단을 건너면 돼요. 목사님, 요단이 뭡니까? 물으신다면 장애물. 신앙에 올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장애물을 뭐라 말할 거냐? 요단이다 말할 거다.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사단이 주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결국은 뭐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한계가 있어. 장애물이에요. 이 한계는 이상해요. 내가 경험한 게 다라고 느껴요. 또 이 장애물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장애물이에요. 내가 뭔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요, 뭘? 요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에 올인할 수 없도록 장애물이 되지요. 오늘 요단을 건너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해결되는 것을 보고, 내 한계는 그리스도 이름이 그것을 넘어서게끔 하는 능력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은 오늘 말씀처럼 흔쾌히 하나님께 드릴 만큼 응답받는,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요단을 건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요, 요단을 건너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 또 요단을 안 건너도요, 사실은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요. 거꾸로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요단입니다. 원래 애굽에서 직진하면요, 요단강 건널 일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삥삥 돌게 만들어서 옆으로 끝까지 가서 결국 요단을 건너게 만드는 것. 왜 요단 건너게 만드냐? 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냥 하는 게 없잖아요. 분명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왜? 말씀해 왔던 오늘요, 요단 앞에 딱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요단을 건너갈 것을 지시합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그 의도 중에 가장 첫 번째 게 뭐다? 언약 회복이다. 너희가 광야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 너희가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 보니까 가장 중요한 출애굽을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피언약을 뭐 해라? 회복하라. 이게 요단을 건너게 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복음이 아니면 장애물 넘어설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도록 네 능력으로 장애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 지금 의도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 출애굽했냐, 네가 어떻게 그 거대한 애굽이란 땅을 아무것도 없는 노예된 너희들이 해결 안 받고 나올 수 있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한 게 안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요단.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때 넘어섰다? 유월절일 때 넘어섰다. 뭐 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언약 회복하면 돼요. 두 번째, 뭘 벗어라? 광야 체질 벗어라. 하나님은요, 이 요단을 통해서 선을 긋길 원해요. 광야의 시대와 광야를 넘어선 세대. 광야 속에 있는 체질이 뭡니까? 어떤 것이 체질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 앞에 불평하고 핑계대는 체질.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은 뭐예요? 내 상황이 힘들다고, 내 여건이 어렵다고 매일 불평하고요, 매일 원망했던 게 다라니까. 그 체질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목사님 내 환경이 안 돼봐서 그래요. 그래요. 안 돼봐서 그래요. 나는 여러분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언제나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공대를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방위를 이해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위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았다 그러고 말하면 방위들은 뭐라고 말할 거야? 나도 죽을 것 같았다고. 유 목사님은 지금도 부르짖어 외치고 계십니다. 맞아요. 객관적인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느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 머릿속에 야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게 죽을 것 같을 건데 위로해 주시고 넘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돼요. 말해줄 정도면 뭐 했다? 치유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나마 나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하지 않고 혼자 꽝꽝꽝꽝 그 괴로움 속에서 요단을 통해서 넘어서라. 너의 광야 체질, 원망하며 핑계대며 불평하며 했던 체질 뭐해라? 넘어서라. 복음 앞에요, 광야 체질을 넘어서야 될 체질입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왜 줬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있는 뭐 때문에요?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가보지 않았는데 가야 되는 곳이 뭐라고 말했냐? 여기 말씀해 봤더니요, 10절 말씀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무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광야 있을 때 나 잊어먹었어요. 뭘 잊어먹었어?
너무 지치다 보니까 내 꿈이 뭔지를 잊어먹었어.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잊어먹었어.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잊어먹었다니까. 여러분 청년들이요, 너무 상황에 빠져 있어서, 광야 이 여건에 빠져 있어서, 그곳에서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딱 젖어드는 순간 뭘 상실해요? 꿈을 상실해요. 윤성민이라는 웅진 회장이 뭐라고 말했냐? 자기가 책에서 자서전에서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제까지와 상관없다니까 오늘 새롭게 잡은 것이 새로운 비전이요. 뭐하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나안 회복의 비전을 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그걸 못 넘어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해라? 넘어서라. 그게 요단을 준 이유. 여러분, 요단을 건너시는 응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다니까요, 글쎄. 예. 그런데 뭐가 없어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잡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요? 그 힘 앞에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뭐 해라? 증거를 가져라. 요단이 네 앞에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말씀 앞에 나갔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뭘 가져라? 이 세상을 무너뜨릴, 장애물을 꺾어뜨릴 힘을 가져라. 그게 요단의 증거, 요단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이요, 요단을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의도에서 이 요단을 주셨구나, 나한테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내 체질을 개선시키실 것이며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을 가지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은 일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근데 주저앉아 있어. 어떻게 할까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버겁게 하는 거예요. 누굴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왜? 찾아야만 넘어설 수 있고, 찾아야만 반드시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요단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을 향해, 비전을 향해 눈을 두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요단을 건너기 위한 점검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왜 건너야 되는 의도를 알았으니까 건너겠습니다. 건너기 위해서요, 오늘 여호수아가 한 것은 뭐냐? 가장 첫 번째, 점검했어요. 뭘 점검했냐? 오늘 1절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새벽 미명에 영적 긴장감이요. 여러분, 우리 청년이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시 반, 빠르면 9시서부터 교회 기도하고 나서 9시 반은 이렇게 지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달을 매일 지속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30명, 4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적이죠. 매일 모이는 인원이 40명이 모여서 이 청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미친 짓입니까?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입니까? 허공에 그냥 외치는, 흩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에 작은 기도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40명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 자리가 기억나지 않을까요? 아직도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아직도 합니다. 2월 10일까지 합니다. 그 중에 난 한 번은 와봐야 되겠다. 우리 집이 저기 안중인데요. 예, 안중에서 두 번 왔습니다. 안중이면 어딘지 아시죠? 평택 그 밑에가 바로 충청도입니다. 아산.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온다. 뭐 하겠다고요? 그 사람 미쳤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내가 영적 긴장감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미명에 잠을 못 잔 거요. 왜요? 이제 건너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보여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뭐요? 여호수아는 버텨낸 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놀이방 갔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도요 새벽 미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잠을 못 자요? 오늘 저도 잠 못 잤거든요. 뭐 때문에요? 긴장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지난주에 5시 넘어서까지 했다가 큰 낭패를 받고 빨리 끝내자는 생각이 지금 계속 내 머릿속에. 여러분 메신저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주실 때예요. 그런데요, 말씀이 막 이렇게 나한테 와 있어요, 지금. 나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줄 말씀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머릿속에 뱅뱅뱅뱅뱅뱅 돌아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걸 이렇게 얘기할까? 이걸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표정 질까? 근데 지난주에는요, 그래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와서 너무 신나게 했는데요. 5시 넘었으니까. 요 모습이 지금 내가 의도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번 주에 더 긴장했어 지금. 영적 긴장.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긴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러면서요 긴장하지만 뭘 놓치지 않았다? 2절 말씀해 봤더니요 여유를 놓치지 않았다. 어떤 여유입니까?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가진 거.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흘 후에 갈릴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전체를 돌아본 거예요. 긴장하면서 또 한 가지는 여유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주신 거,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다 돌아본 거예요. 요소가 한 일이라니까요. 관리들을 불러서 돌아봐라. 혹시 힘겨워하는 청년 있냐? 힘겨워하는 문제 있는 청년 있냐? 돌아봐라.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오늘 이번에 네이버 여기에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가 한 일을 끝까지 완벽히 하는 사람이 항상 인정받는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난 그랬으면 좋겠다. 그 중에 우리 순장들은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청년들 다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중에는요, 만남도 있고요. 여러분이 주신 것 중에 업도 있고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면서요, 그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넘어서기 위해서. 놓치지 않고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냐? 완전 소통했어요. 그것을 같이 보게. 우리 청년들이요 다 원넷에 대해서 하나 해버리면 교회가 들썩거립니다. 그걸 정은용 선생님 너무 원하세요. 앞에 쓸 때마다 여러분 간증의 거의 90% 이상이 정은용 선생님 뭐로 시작한지 아십니까? 1970년, 79년. 그 이후로 나는 망하지 않았다. 그때가 뭐 했을 때 같아요? 청년회장일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정은준 목사님의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냐? 나는 청년회장이다. 그 청년회장 이후로 그의 인생은 망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고 달려왔다고 그래요. 지금도 뭐라고 말해요? 39세. 39세보다 많은 분도. 우리 청년을 통해서 뭐 해주길 원해요? 그 가슴을 누구한테? 지금 있는 기존 신자들한테, 밑에 있는 아이들한테 뭐 하길 원한다? 전달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가지세요. 욕심 가지시고. 아, 이번 2월 10일 날 청년 특송입니다. 목적과 동기가 너무나도 보이죠?
250명 정도 모이려고 합니다. 여기 이 정도 다 오면 한 250명 정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파이팅! 다 모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청년의 힘을 보여줍시다. 이게 우리 가슴이요. 이제 소통된 거야? 며칠 날? 무슨 요일? 금요일. 이제 소통된 거예요. 이제 한 곳을 보고 가는 거야. 200? 아유, 고마워요. 아, 너무 잘 따라한다. 어, 우리 청년도 끝내주는데, 병아리? 아, 미안해. 그 단계까지는 갈 줄 몰랐구나. 아, 병아리를 깨깨기라 그러고, 짹짹이라 그러고. 아, 그 단계, 아, 미안해요. 내가 강아지부터 했어야 되는데. 완전 소통된 거예요? 네. 며칠? 자, 여러분. 반드시 정복할 거라는 답을 여호수아는 누구한테까지요? 모든 개인에게까지. 너의 요단을 반드시 건널 것이다! 라는 답을 누구한테까지? 모든 개인에게까지. 누가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가진 사람이, 우리 청년 각 개인에게 너의 장애물 반드시 꺾어갈 것이다! 내가 여기서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가지도록? 증거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답을 가지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답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우투를 해야 되죠.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건널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 가장 첫 번째 뭐 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네 지식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가진 배경, 네가 가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뭐부터? 언약궤를 따라가라. 뭐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요, 돌판이 있어. 돌판. 뭐죠? 십계명이 있어요. 뭘 의미하죠?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씀. 두 번째, 그 안에 뭐가 있냐? 만나통이 있어요. 만나. 무슨 의미예요? 만나 없으면 죽어. 매일매일 의지하라. 매일매일을 살려내라. 그게 만나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지팡이 있어요. 싹난 지팡이에요. 아니, 다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났다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생명이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뭘 가져라? 생명력을 회복해라. 그게 언약궤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만요, 이 지팡이, 이 언약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의미는 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해서 어디에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막고 있다는 장애물은 반드시 쪼개질 것이다. 여러분,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진짜 보여질 것이 보여집니다. 이전까지 봤던 것 말고 무엇을 이겨낼 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동기가 강하면요, 이겨냅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지. 다이어트를 여러분 해봤습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이유를 훨씬 강력하게 느끼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병들면 돼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병원에 갔었더니 이러다가 죽습니다. 이 한마디 듣고 왔더니 다이어트 하게 되더라고. 이대로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동기가 나만 그렇구나. 동기가 강력하면 돼요. 그 동기가 뭐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 그랬더니 가장 첫 번째 느껴지는 뉘앙스는 뭡니까?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간다니까 두려움? 예. 사실은 이 말씀을 본문을 해석할 때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길이 요단을 건넌 그 길보다 더 힘겨웠었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면 새로운 가보지 않은 길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대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광야처럼 혼란스럽고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복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뭘 가져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이후로는 뭐 할 것이다? 쫙 직결할 것이다. 그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 비전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고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는 그 한계가 느껴지는 순간 답을 내리세요. 넘어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요소를 통해서 주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한계가 있냐? 장애물이 생겼냐? 너의 그 문제 속으로 어떻게 하라? 들어가라! 그게 직면하라! 도망가지 마라! 많은 청년들이요, 복음만에 누린다는 핑계대고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인도하실까요? 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하나님이 직장에서 잘리라고 계획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문제가 오면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에 갖다 댑니다. 사실 그런데요, 개인 마음속에는 그 답이 없을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이 답 내려질걸요? 왜요? 안 들어서는 거요. 보여지는 것에 속아서 겁이 나는 거예요. 청년회 때 겁이 있으면 끝입니다. 청년회 때 안 무너져 보면 진짜 무너질 때는 힘을 못 써요. 뭘 두려워하지 마라? 보여지는 환경을 뭐 하지 마라? 장애물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언약을 붙들고 그 안으로 뭐 해라? 발을 들여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요단이 갈라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처남 상거리에서 두 길을 만나면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대침 뱉고 있지 말고 여기 갔다가 안 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라!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스타일입니다. 저 기하면 살 것 같다 끝이야? 그럼 다시 저쪽으로 가면 됐지. 언제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기다리냐,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스타일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덤비면 돼요.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못 이겨낼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이 시조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 절대 못 이겨낼 것 같습니까? 천만에라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를 갖는 귀한 요단을 가는 응답들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결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오늘 당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말씀 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모고 가장 먼저 어디에 들어가요? 요단에 들어갑니다. 자, 가진 자가 뭐 해라? 먼저 보여줘라. 여러분들 오늘 사명을 가지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졌습니까? 장애물을 넘어선다는 증거를 연약한 자들한테 이 세상 앞에 먼저 보여주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언약이 있습니까? 정말 요단을 건넌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요단을 건넌다는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내 주위의 불신자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 먼저 나에게 뭐 해달라?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먼저 달라고 딱 응답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딱 가르는데요, 가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가,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세요. 언약궤가 들어가서 먼저 건너가버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한 중앙에 언약궤를 메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할 때까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바람, 그 두려운 현장에. 여러분, 3m 정도 됩니다. 3m 정도면 저기겠죠. 벽이 앞에 딱 내려오던 벽이 서서 여기서 휘몰아치고 있는 거요. 그 앞에는 물고기도 보였겠지요. 왔다 갔다 하고. 갈라지는 그곳에서요. 엄청난 바람이 불겠지요. 거기 앞에 서 있는 거요. 뭘 잡고요? 언약궤를 잡고. 누가 다 건너가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도록. 뭐 해라? 너의 믿음을 지켜내라.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지켜내라. 여기 교회 오면 다 믿음 좋은 줄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천사 같다니까 글쎄. 너무 조는 사람도 없어. 아멘! 아멘 하고요. 현장에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 안 그래도 믿음 좋으니까 예배 나왔잖아요. 그걸 갖고 어디까지 현장에서 말씀으로 지켜내라. 버텨내라. 지금부터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지킵니까?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 그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야지 모두를 살려내라. 결국은요, 여러분, 응답의 결론은 뭐로 돼야 돼요? 전도로 돼야 됩니다. 다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니까? 여러분 원하는 거 진이가 돼서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 뭐 할 거예요? 뭐 요구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늘 이끌어온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결과를 전도로 열매 맺는, 요단을 건너가는 응답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요단을 건너는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